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ESS은 Atmospheric Height Fog입니다. 이 ESS은 공간에 안개 효과를 표현할 수 있는 ESS입니다. 예전 안개와 관련된 ESS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ESS은 볼륨을 이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몇 가지 설정을 해야 안개 효과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ESS은 그런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쉐이더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볼륨을 이용하는 것보단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과 VR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설정하면서 느낀 거지만 안개뿐 아니라 암흑을 표현하기에도 적합해 보이기 때문에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좋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사용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설정입니다. 안개를 전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설정입니다. 안개를 설정하기 위해선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박스 포믹 Atmospheric High Fog 글로벌을 선택합니다. 안개에 관련된 설정이 있는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뿌옇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Directional Light 주변으로 빛에 따른 안개를 표현하였고 그 외 주변으로는 안개가 깔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og Axis 설정은 각 축을 기준으로 표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Y축으로 설정하면 전체적인 안개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2D에 적용해 보았지만 스카이박스에만 표현되었기에 배경만 뿌옇게 표현되었습니다. Fog Color의 값을 조절해서 안개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tensity 값을 설정하게 된다면 해당 색상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시작과 끝을 설정하고 Duo 값을 1로 설정한다면 두 색상이 혼합되게 됩니다. Fog Distance 값을 조절하면 현재 카메라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End 값이 낮을수록 안개는 카메라에 가까워집니다. Fog Height 설정은 안개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값을 적절히 조절하여 어느 높이에서 안개가 시작되어야 하는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시작을 0으로 끝을 1로 설정하면 무릎 아래로 안개가 깔리게 됩니다. Distant Height 값을 조절하면 위 설정에서 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박스 설정은 하늘에 안개를 표현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tensity 값이 전체 강도이며 다른 값을 조절해서 높낮이와 표현의 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irectional 설정은 Direction Light가 비추는 지역에 색상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Noise 설정은 안개를 어떻게 보여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tensity 값을 낮추게 되면 노이즈 현상이 사라지게 되며 스케일 값을 조절해서 노이즈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값을 설정하게 되면 각 축에 따라 안개가 이동되는 것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Distance End 값을 0으로 설정하면 Intensity 값에서 0으로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글로벌 설정을 따로 세팅한 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 머티리얼을 생성합니다.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쉐이더를 변경합니다. 박스 포빅, Atmospheric, Height Fog Preset을 선택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기존 글로벌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Fog Mode 설정을 선택하고 Use Preset Settings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래 머티리얼을 등록하는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방금 만든 머티리얼을 등록합니다. 그럼 해당 머티리얼에서 설정된 안개가 표현되게 됩니다. 낮과 밤에 따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Fog Mode 설정에서 Use Time of Day를 선택합니다. 그럼 낮과 밤에 따른 머티리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만든 머티리얼을 등록하고 다른 하나는 새로 생성합니다. 구분하기 위해 서로 색상을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Time of Day 값을 조절하면 안개 색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지역에 진입하게 되면 다른 안개가 표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박스 포빅 Atmospheric Height Fog Override 볼륨을 선택합니다. 두 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박스 형태, 하나는 스피어 형태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배치하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볼륨 디스턴트 페이드는 그 공간에 진입하게 될 때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이 값이 클수록 해당 영역이 커지며 설정한 안개로 서서히 변경되게 됩니다. 값이 작을수록 바로 변경됩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글로벌에서 설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색상을 어둡게 설정하고 확인해보면 암흑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설정들을 변경해가며 자신에게 원하는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 안개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판매자는
카메라 설정에서 Depth Texture 값을 On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행해봐도 잘 되었습니다. 만약 표현이 안 된다면 해당 설정을 On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Atmospheric Height Fog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안개 효과를 표현하는 에셋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에셋까지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에셋에서 보완을 해야 한다 생각되시면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주는데 좋은 것 같으며 따로 볼륨 설정을 안 해줘도 된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